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 3년 정도를 들고 파면은 그냥 돌을 터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그런 데서 박사학위를 받는데도 한 4, 5년 정도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변이 없으면은.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한 3년 이상 정도를 한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은 뭐 돌을 얻는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2020년도 이제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저는 운명적으로 이 선거 문제하고 만나게 됐고, 그 선거 문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 어느덧 세월이 3년하고도 한 뭐 3, 4개월 정도가 지금 이제 흘렀습니다. 이제 오늘은 공데일리 신문의 일면 톱 기사가 됐던 이 선거 범죄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정치인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삶의 스타일이 양아치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 진실을 캐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대충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평소에 양아치 기질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정치인들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눈에는 참 양아치같이 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거범죄의 핵심을 다룬 저는 대단히 성실하고 그리고 진지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공데일리 신문의 선거 섹션에 오늘 실린 일면 톱 기사는 인천 교육감 선거에 등장한 이런 사전투표지입니다. 이걸 누가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하겠습니까? 이 개표장에서 등장한 거거든요.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전형적인 뭐하고 비슷한 거 아니까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투표함을 열어가지고 집어넣은 그런 표처럼 보이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래서 구체적인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2022년 인천교육감 선거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더하기 전산 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 양동작전 개표소에 등장한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의심 사례. 선거 사기 세력들은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득표수 조작의 흔적을 남겼고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도 전산 조작에 의한 득표수 증감 작업으로 흔적을 남겼다. 완전 범죄를 그들은 꿈꾸었겠지만 태산 같은 흔적을 남긴 셈이다. 앞에 것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뒤에 것은 중앙선거관리인의 개입 없이는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 기사를 쓰게 된 배경은 지금 교권 추락에 대한 교사들의 그런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권 추락의 여러분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교육감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그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은 선거 부정 문제에 일단 침묵하기로 모두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교권 추락과 교권 회복을 위한 교사들의 그런 항의가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닐까? 교육감 선거의 부정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천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오용 변호사, 재검표 참여 경험이 가장 많으신
변호사분 가운데 한 분이시고 그런 이런 재검표에 참여한 변호사들 가운데도 가장 연장자입니다. 저하고 이제 연대가 비슷한 고대 법대를 나오시고 검찰 출신이신데 권호영 변호사님이 2022년도 6월 1일 인천교육감 선거 개표장 전혀 구겨지지 않은 투표지들입니다. 사전투표지들입니다. 이것은 2022년 6월 1일 인천교육감 선거 개표장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되는 투표지들입니다. 이 투표지들은 선거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투표된 투표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지역선관위 하에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이렇게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만든 사전투표지를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권오용 변호사가 지적하는 겁니다. 권오용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검표장을 여러 번 찾았기 때문에 그냥 재검표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함을 까고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면은 그냥 한눈에 단박에 아 저거는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구나 이런 것을 알아볼 정도가 그렇게 노하우가 감각이 발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한 번 더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이거를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투표지가 한 번도 여러분들 이렇게 구겨진 흔적이 없습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사전투표지입니다. 이렇게 QR코드가 붙은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일 날 사전투표소에서 앱손 프린트로 출력되어서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투표자들에게 교부하기로 되어 있고 투표자들은 기표소에서 이렇게 기표 도장을 찍고 나면은 참관인들이 볼 수 없도록 한두 번 정도 접어가지고 그렇게 되게 넣죠.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 이거를 보고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은 다 이상한 투표지가 아니고 정상적인 투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관위를 비호하는 그런 세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처럼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위조 투표지도 뭐라고 뭐라고 여러분들 선관위는 변호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호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변호할 수 없는 것은 선거가 끝나게 되면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각 선거구마다 후보들이 몇 표를 받아가지고 당선자가 됐는지 낙선자가 됐는지를 다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4.15 총선 성동구 암흑의 후보 몇 표, 암흑의 후보 몇 표, 암흑의 후보는 거소선상에서 몇 표,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에서 몇 표, 제외국민투표에서 몇 표, A동 관내 사전투표 몇 표, 당일투표 몇 표, B동 관내 사전투표 몇 표, 당일투표 몇 표라고 깨알처럼 정리되어 있는 그런 득표수를 다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입한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서 모든 수천억을 들인 선거의 최종 결과물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에 끝났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다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인천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분석한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좌파 교육감 후보 이번에 당선되신 분입니다. 도성은 후보, 우파 교육감 후보 최계훈 후보. 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조사해 보니까
규칙을 10%를 쓴 거 아닙니까? 우파 교육가 모임인 최계훈 후보가 받은 25,736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2,573표를 빼앗아가지고 마이너 처리한 거죠. 그것을 어디로 누구한테 대해줍니까? 도성은행께 플러스 2,574표를 더해주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이렇게 나오네요. 최계훈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25,736표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2,574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도성훈 좌파 교육감 후보에게 같은 수만큼 2,574표를 플러스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거잖아요. 이게 선거 데이터에서 딱 포착이 된 겁니다. 그 선거 데이터에서 포착이 됐다는 것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제조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만들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숫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좌파 교육감인 도성훈 후보는 조작을 안 했으게 됐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37%가 나왔을 건데 조작을 해가지고 41%로 올려준 거 아닙니까? 예, 플러스 4%가 된 겁니다. 이 우파 교육감 최계훈 후보는 조작을 안 했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4%가 나왔을 건데 조작을 해서 표를 훔쳐서 오니까 40%. 예, 플러스 4% 도성은 최계훈 마이너스 4%인 거죠. 모두 다 오차범위인 0에서 3%를 다 벗어나는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차이값이 큰 겁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그러니까 지금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되기 이전에 나온 이렇게 너무나 여러분들 명백한 인쇄소 출신의 위조 사전 투표지에 대해서는 무슨 형상복원 무슨 종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짓말을 가지고 예 본인들을 변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변호하기가 힘든 겁니다. 본인들이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투표자들이 그냥 투표일 날 가가지고 그냥 폼을 잡는 거고 개표 상황표하고 이러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서 다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 밝혀진 겁니다. 그거를 다 밝힌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 일곱 번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다 행해진 것이 여기에 낱낱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겁니다. 어떻게 본인들도 이렇게 들통이 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거는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 가는데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인 겁니다. 이 선거 부정을 선거 부정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채널의 탄압도 많고 해서 상당히 여러분들 좀 피해가 아주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거다. 가기 때문에 이 문제의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널리 알리는 것이 내가 이 시대에 마무리해야 될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악을 저지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사악함 그 자체인 겁니다.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직적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위조 실물 사전투표지를 이렇게 투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법정을 끌고 가면은 대법관들이 또 선관위 또 책임을 주겠죠. 그러나 이거는 대법관들이 봐주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는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이 4일 것 같기도 하고 8일 것 같기도 하고 16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의 선거가 무너진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아시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양아치가들이 많다. 양아치처럼 사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항하거나 대들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해결될 가능성이 없으면 권력자를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권력자를 제어할 수 없으면 함부로 대할 것이고 생명이든 자유든 재산을 다 빼앗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또 다음에 거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도와주셔야 될 것은 공정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밝힌 도둑놈들 시리즈가 더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건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